로또가 되면 이런 기분인가? 사기인가? 저는 서울에 사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. 막 거쳤어요. 어떡해 막!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? 나만 알고 있어야 되나?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? 월 15만 원을 항상 쓰는 것 같아요. 가방, 선물, 식품 엄청 많이 사는데? 네, 다 사는 것 같아요. 미스스컬 다이아몬드 커플링이에요. 사실 커플링은 처음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데 예물로 많이 하는 베스트 셋 중에 하나를 작가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더라고요. 큐빅도 조금 커졌고 무게감이 있어요. 채워진 느낌? 최애템? 예쁘죠. 금종필 안경이에요. 가벼워서 안 쓴 느낌이에요. 코받침이 없어서 자국이 나지 않아요. 클립이 있어요. 빛이 비친다. 얘를 이렇게 벌려서 끼시면 이렇게 선글라스로 진짜 장점이 있어요. 다 써볼 수 있어요. 써보고 나서 안경을 선택을 하고 반송을 하면 새 물건으로 배달이 돼요. 이 홈트레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로즈쿼터 달반지인데요. 요가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원 이름이 요가문이에요. 문이 달 아이디어스에서 우연히 보자마자 아 이거다 밑에 더 이상 보지도 않았어요. 딱 끼자마자 너무 이쁘다 감탄 연발이었어요. 세 개나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에어팟 케이스예요. 실리콘이나 가죽 케이스는 많은데 뜨개질로 되어 있는 거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구매하게 됐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에어팟이 없어요. 너무 갖고 싶어서 사실 시바견 너무 귀엽죠? 옵션에 추가하면 이 가방을 달 수가 있어요. 액세서리 영어망으로 해시태그를 해서 무려 1,000만 원 이벤트에 아이디어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이디어스는 작가님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이디어스가 있는 한 계속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 진짜 사기인 줄 알았어요. 불스피싱인가?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. 1,000만 원이 아무리 넣어도 300밖에 안 오르는 거. 어머 이렇게 넣었는데 300이야? 400, 500, 700 오르는 순간 어! 금방 끝나네.